네, EBS 교육방송 교재에 일본어로 표기된 고지도가 게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BS 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해당 교재가 팔린 지 1년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작 판매되어 왔던 고등학교 1, 2학년용 수능 EBS 교재입니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 기본서의 표지 디자인으로 19세기 프랑스 고지도 이미지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돼 있습니다. 해당 교재를 사용하던 고등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미 시중 서점과 인터넷을 통해 1년 넘게 팔린 뒤였습니다. 일본어로 표기된 교재는 한국사 상하, 한국지리, 사회문화 등 사회탐구 영역 10가지 종입니다. EBS 교육방송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교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며 문제점이 발견된 교재의 발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교재는 표지 디자인을 바꿔 다시 인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과와 해명에 나섰지만 고등학생들의 발견 없이는 드러나지 않았을 큰 실수에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